세상에 악필은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악필은 없다. 네. 악필 많은데. 그게 악필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글씨 글자 하나 하나에 그 뭐랄까 개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네. 그 개성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나는 악필이니까 그거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악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는 데 힘들다면 그건 그 분명히 악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개성의 문제로만 미화시키기에는 일단 가독성이 떨어지고 시인성이 떨어진다면 절대 좋은 글씨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쓰는 글씨를 악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패스해버리면 그냥 악필이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꾸밀 노력을 딱 하면 그거는 자기의 개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사실 글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떤 외향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렇죠. 어떤 말투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완벽하게 못난 것은 없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명엄 씨가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못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라는 얘기. 정확합니다. 와, 오늘 좀 마음이 통하네요. 네, 네, 세상에 노력을 하는 악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 네, 네, 네. 그 인트로 좋네요. 네, 다시 할까요 우리? 노력하지 않는 악필 많죠. 아 옛날에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글씨를 쓰는 거가 되게 엄청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글씨를 예쁘게 쓰기 위해 집중력을 거기다 투자하면 다른 걸 못하는 거야. 그렇지. 좋은 답안을 써야 되는데 맞아, 이거를 신경 쓰다 보면은 뇌가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뭐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악필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약간 멀티태스킹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왜 또 필기 진짜 막 거의 출력한 폰트처럼 쓰고 완전, 색깔로 맞아. 막 이렇게 너무 예쪁데 공부 못하는 애들 맞아요. 형광펜과 이게 그렇죠. 쫙쫙 끊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대학교 때 이제 주관식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답안지 길어지고 이러면은 교수님들이 읽다가 글씨가 너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맞아요. 심각한 악필들 같은 경우에는 빡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맞아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맞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명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걸 다듬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필체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약간의 노력만 있어도 뭐 진정한 의미 악필은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개성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그쵸,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조금만 보완하면 그거는 자기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사실 저희 최 PD님이 글씨 되게 멋지게 쓰시는데 아, 그럼요. 그 악필 교정하려고 하시다가 글씨가 네. 멋있어진 약간 그런 네,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 몸짱이 된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우리 명엄 씨도 저거 그 캘리그라피 취미로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악필이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건 비단 뭐 글씨만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개성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개성을 갈고 닦고 예뻐하시는 그런 네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개성 넘치는 기타 허밍버드 그렇죠.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16모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모델을 하는데 사실 그 중간에 허밍보드가 많았어요. 뭐 허밍보드 뭐 리갈도 있었고 뭐 프로도 있었고 다양한 모델들이 허밍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가격대도 다양했고 근데 일단 허밍보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타는 기본적으로 괜찮았다. 네, 이것만큼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모델도 있었고 뭐 허밍보드 항상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렴한 모델도 있었고 그렇죠. 허밍버드 벌새죠 벌새. 네, 네. 그렇죠. 네. 벌새. 저희 2018년도 모델은 429만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정가는 534만 원. 2010년에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명호 씨는 깁슨 사운드가 아닌 다른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깁슨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깁슨 사운드라는 건 그 깡통 같은 불친절한 그렇죠. 소리를 특징 잡아서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게 아닌 다른 사운드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쿠스틱 기타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톤을 얘기하는 거였겠죠. 그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기타 이렇게 해서 9점 주셨고요. 저는 황명 허밍버드 9점 드렸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야? 그 이후로 계속 허밍버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 나온 이 한 주평 때문이었습니다. 네, 명음 씨가 치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명엄 씨가 굉장히 이제 범용 스타일의 그런 기타를 가지고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보여주실 때 뭔가 또 그런 연주력의 포텐이 많이 터지는데 그런데 아주 잘 어울리는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2018년형 모델도 분명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Made in USA의 102cm 전장 그리고 116mm 두께 75mm 고플렛 뒷트를 가지고 있고요.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입니다. 시트가스 프로스탑의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그로브 오토매틱 머신 헤드에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가 43.815mm, 44mm 가까이 되는 널찍하게 편하게 칠 수 있는 핑거 스타일용 네, 그런 너트입니다. 터스크 너트고요.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20 스탠다드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깁슨 특유의 629mm 스케일입니다. LR맥스 엘러먼트 VTC 볼륨 톤 컨트롤이죠.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 업 네, 터스크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시고요. 네, 바로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네. 오늘은 저게 두 배판이기 때문에 상당한 텐션으로 무게를 우와! 우와 텐션 봐 장난 아닌데 2.02, 2.04 난리 났어요 지금 비싼 기타이기 때문에 네 조심조심 우와! 대박이다 야 무승부 야 무승부도 이런 무승부가 우와, 있나 첫 판 텐션 장난 아니네 와 장난 아니네요 미쳤네요 와 둘 다 한 끗 차이로 퍼펙트를 놓치면서 무승부 와. 이런 경우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이에요 2.234 02304 야 미쳤다 이거 대단한데? 와 인정 야 와 야 이거는 뭐 누가 아까워할 그런 여지도 없는 뭐 정도로 불붙습니다 붉고 튀었습니다 진짜 재밌네 오랜만에 또 재밌네요 두 배에다가 네. 야 이거 네 사운드로 쫄깃쫄깃하네 좋아요. 좋아요. 완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완전 좋습니다. 항상 터지는. 네. 레인지 넓이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오, 좋지 않아요? 진짜 좋네요. 만약에 계속 이런 느낌이면 저는 깁슨을 사랑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뭐 깁슨의 허밍버드는 우리가 그 모든 편견을 날려버렸던 기타라고 그렇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여전히 좋네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앰프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밸런스 감성 다 가지고 좋아요. 있습니다. 네, 다 좋아요.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2016 허밍버드도 너무 좋았고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해진 느낌, 살짝 더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요. 좀 2016년도 때는 저희가 약간 또 타이밍상 너무 불친절한 깡통들만 듣다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더 화사하고 열린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느낌 차이로는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이쪽이 마오가진 느낌이 확 네, 오죠. 네, 진중한 느낌이 조금 더 듭니다. 그리고 그 배음들이 그 우리가 흔히 별가루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맞아. 위쪽에 이런 느낌하고 살짝 차이가 좀 있는 게 뿌려져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성적으로 맞아요. 뭐 좀 차분하게 차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테일러나 뭐 우리 레이크우드나 딱 보면은 그 별가루 스타일들 있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이 있어요. 촥 뿌려놓고 공중에 있는 그 느낌이면은 얘는 싸는 느낌. 가라앉아가는 느낌. 그 약간 방향성이 조금 다른 배음이요. 하지만 충분히 좋습니다. 네, 좋은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오. 왔습니다. 아카스케로 좋아요. 이런 또 하모닉스 플레이의 네, 아주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네요. 힘도 되게 좋네요. 네, 힘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중간에 이제 빵 쳤을 때 또 퍽 들어오는 그 어택감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표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허밍버드 2018 모델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573화에 콜트의 최고가 모델이었죠. 옴레카 OMLEKA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푸학님 푸학 네 푸학 콜트의 기술력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구요 되는군요. 코아의 잠재력을 최대치까지 뽑아낸 소리 같습니다. 한 줄 평이지 재래시장에서 캐비어를 즐기세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만큼 충격적인 조합이었죠, 사실. 네, 재래시장 캐비어. 네. 아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네.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슈퍼카를 보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두바이 가서 슈퍼카 이제 폐차되는 거 보는 게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콜트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캐비어를 보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 시장 안에서. 네네. 그냥 어색해서 그렇지 사실 뭐. 네, 잘 만들었어요. 네, 뭐 어디서 갖고 왔느냐는 뭐 나중에 그렇죠. 실제로 먹을 땐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으니 끝이지. 네. 푸황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업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허밍버드는 항상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믿을만한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악필 교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밍버드가 진짜 깊은 인지쇄신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허밍버드의 깁슨을 위한 끊임없는 날갯짓으로 하겠습니다. 엄청 빠르죠? 네. 아르르르르 이렇게 하죠. 네. 엄청 빠르죠. 아, 그러면 깁슨 크라거든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그대로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429만 원의 가격에 9.0을 받아간다는 게 사실
엄청 좋은 거예요.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 허밍버드에 대한 또 신뢰가 네. 있었고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허밍버드는 그 위쪽에 무슨 뭐 리갈, 아방가르드 뭐 여러 가지 비싼 모델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 가장 좋았고요. 저도요. 네.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허밍버드 2018 먼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깁슨 기타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J45 12프렛 에디션, 12프렛에서 똑 떨어지는 모델이랑 J45 올 월럿 헤링본, 네, 그 다음에 SJ200, 네, 트랜슬루센트 와. 오렌지까지 깁슨이 4대가 연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돈이 할인, 야 할인 적용 안 하면 770짜리까지 나와요 오늘. 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깁슨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